소연이 뒤에 19 하셨네요. 뒤에 19에서는 뭐 배웠어요? 어? 그렇죠. 뭐라고요?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근데 채연이가 낸 숙제를 보니까 이거는 19가 아니고 18건데. 그치? 여기에 쓰기 숙제장에 내는 거는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와서 테스트할 걸 연습해서 하는 건 줄은 알고 있죠? 네. 이거는 전에 했던 숙제인가요? 전에, 오늘 했는 거예요? 오늘 오기 전에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거 숙제 집에 있던 거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오기 전에 했는 숙제라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야? 뒤에 19를 했어야 되는 건 줄은 알고 있죠? 진짜로? 근데 왜 엉뚱한 거 했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 로봇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re 어떻게 쓰죠? 그렇죠. Where is my robo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My robo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Where is it? 이렇게 쓰면 그거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은 어딨니? Where is it? 나의 로봇은 어딨니?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에 뭐 쓰냐? Your robot. 대신에, your robot의 뜻은 너의 로봇이라는 뜻인데요. 너의 로봇,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너의 로봇도 그것이라고 할수 있고, 나의 로봇도 그것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나의 책상도 그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Okay,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어디 있다 그러냐? 그것은 상자 위에 있다. It's on the box.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여기에 it 그것이란 뜻의 it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You are 너의 로봇 대신 왔죠. Your robot. 오케이. 지민이는 뭐야?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 안 좋아요? 다 좋아. 아, 다 좋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위치 묻고 답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Where is it? It is on the box. 오케이. 그래서 on the box의 뜻은 뭐예요? 그 상자 위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상자 위에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선생님이 뭐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 중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과학생이라면. It's on the box.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공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ball? 어떻게 써요? 오케이. 자, 그래서 BOLL이 아니고요. BALL이에요. 그러니까 5학년이면 볼은 쓸수 있어야 돼.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Where's my ball?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자 안에 있다 그러네요. 오케이. 그래서 it's in the box.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아,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자, 내공 어디 있어? 너의 공은 상자 안에 있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my ball이 아니고 your ball 대신 왔고 your ball이든 my ball이든 결국은 내 공, 그거. 네 공, 그거. 전부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공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몇 개예요? 남자 한 명이면 시죠. 여자 한 명이면 시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it 됐습니까? 자, 볼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Where's my ball? It's in the box. 상자 안에 있다. 그럼 뭐뭐 위에는 뭐예요? 뭐뭐 위에? 오닝이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뭐가, 내 우산은 어디 있나요? 이러세요? Where is my umbrella? 어떻게 쓰죠? 그리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우산 어디 있나요? Where is my umbrella? 나의 우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거 어딨니? 오케이. 내 우산 어딨니? Where is my umbrella? 있습니까?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자 옆에 있대요. 밋. 오케이, 시험지에도 이건 쓰지 못했네요. 뭐뭐 옆에가 뭔지 잘 모르겠는 모양이네요. 뭐뭐 옆에. 비사이드죠. 비사이드 더 박스죠. 그 상자 옆에. 비사이드 더 박스. It's beside the 그 box. 상자 옆에. 선생님은 상자 옆에만 얘기했어요. 상자 옆에. Beside the box.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자 위에. On the box.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그 다음에 그 상자 밑에. 그렇죠. 그렇죠. Under 어떻게 쓰죠? 그렇죠. Under the box가 무슨 뜻이라고요? 상자 밑에. 그 다음에 상자 뒤에. 상자 뒤에. 상자 뒤에. Behind the box. 상자 뒤에. 오케이. 지금 뭐뭐 시험지에 뭐뭐 옆에를 모르고 있고요. 지금 재현이가 뭐뭐 뒤에, 그쵸? 뭐뭐 옆에, 뭐뭐 뒤에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손목시계가 뭐예요? 손목시계. Watch 어떻게 쓰죠? W. 오케이. 자, 여기 T가 있어야 돼요. Watch 이게 손목시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채연이가, 자, 오늘은 19지만 다음 시간까지 올 때까지는 뭐예요? 뒤에 20을 쓰기 말하기 연습해야 되는 거 알죠? 알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엉뚱한 거 연습하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도 많고요. 자, 그래서 오늘 채연이 틀린 거, 뭐뭐 옆에. 비사이드라 했죠? 오케이, 뭐뭐 뒤에. 비하인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목시계가 뭐였더라? Watch. 키를 빼먹었죠. 그 다음에 공 뭐였죠? Ball 어떻게 썼더라? 예, 더할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이. 다음번에는 얘들 틀 선생님이 톡으로 채연이 오늘 틀린 것도 보내놓을 거니까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